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검정 30일 완성 프로젝트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 두 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 나라를 빼앗기고, 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저항했는지, 특히 첫 번째는 해외에서의 우리 저항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3.1운동 이후에 나왔던 통합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둘다 여러분, 한국사 검정에 정말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225번 볼까요? 자, 밑줄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있었던 자, 민족운동이에요. 그럼 이제 이 지역이 어딘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곳은 자,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조형물입니다. 자, 19세기 후반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건설된 신안촌, 즉, 새로운 한국인들의 마을이란 뜻이죠? 자, 이 지역 독립운동 기지가 되었지만, 자, 키워드가 1937년 스탈린, 즉, 소련의 스탈린이 이곳에 있는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해체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지역? 네, 러시아 지역을 얘기하고요. 자,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을 찾는 건데, 자, 답은 2번, 자, 건너편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지금 옆에 있는 226번, 즉 한국사 검정 56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러시아, 즉 연해주 특히 이 지역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은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일단 건너편.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에 이상설이 만듭니다. 자, 그다음에 자, 대한국민의회.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대로 226번 문제 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자,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가 개최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지역에 거주한 한인들의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에 대해서 자, 올려주세요. 했는데, 어쨌든, 전노, 즉, 러시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됐다니까, 당연히 대한국민의회, 아, 러시아 연해주구나. 또한, 대한광복군 정부도 세웠다 하니까, 당연히, 자, 답은 또 뭡니까? 예, 권어패. 그럼 지금, 권어패, 자,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자, 요거 알고 계신데고요. 자, 그러면 또 나머지 선지도 반복되니까, 자, 나머지 선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자, 숙무학교는 멕시코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전서숙은, 자, 바로 만주. 안에서 특히 간도. 뭐 만주 그래도 맞고, 간도 그래도 맞고요. 자, 임병찬이 고종의 밀조로 조직한 독립의금부. 여러분, 제가 고종의 밀조라는 키워드를 또 하나 놓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도 잘 나옵니다. 어쨌든 이거는 국내에서. 자, 1912년에 조직됩니다. 자,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팔 독립선언은 자, 일본에서 자, 동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옆에 볼까요? 자, 신흥 강습소 어디였다? 당연히 자, 신흥 강습소 서전서수 다 같은 지역이죠. 자, 신민회 활동이었고요. 자, 만주 안에 있는 간도. 자, 승무학교 옆에 봤죠? 여러분, 멕시코입니다. 그다음에 자, 한인 비행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자, 그 다음에, 대일항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됐습니다. 1942년, 자, 중국, 연안에서. 그래서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죠. 계속 여러분, 연해주에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 227번, 228번. 자, 또 우리, 자, 국권강탈 이후에, 자, 해외에서의 우리 독립운동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 그러면 이 사진은 1905년, 자, 어디에 유칸다 반도로 개양 노동 이민자들을 수용했던 어떤 배례입니다. 자, 무료 주택, 무료 임대, 높은 임금 등을 내건 모집 광고를 믿고 이 화물선을 탄 천여 명의 한국인들은 한달 넘게 걸려, 자, 애네캥 또는 애니깡 농장이라 부르죠. 자, 이들은 광고와 달리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했다. 자, 멕시코로 1905년에 자, 노동 이민 떠나는 거였고요. 이들이, 자, 5년 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 계약 끝나고 1910년에 이제, 자,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숙무학교. 답은 그래서 2번. 좀 전에 봤던 문제와 같은 맥락인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권어패. 자, 권어신문 어디였습니까? 예, 러시아. 그 다음에 북로 군정석은, 자, 간도. 중국, 자, 특히 만주 안에서의 간도. 그 다음에 대동단결 선언은, 자, 중국 관내 또는 중국 본토. 그 다음에, 자, 유학생이 중심됐던 이팔 독립선언 어디였습니까? 1번 동경이었었죠.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자, 228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오른 거예요. 자, 사진은 제물포에서, 자, 어디로 수차례, 자, 이민자를 수송한, 자, 어떤 배와 여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민자가 떠났어요. 자, 이들은 1902년에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1902년에 출발했죠? 여기는 미국 하와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미국 하와이에는 1902년에 사탕수수 밭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자, 1905년 멕시코에 여기는 자, 서로 이 선인장. 이 선인장 농장, 이게 바로 애니깡 또는 애니깡. 영화 애니깡이 바로 이걸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의 활동을 물어보는 거죠. 228번은. 자, 그러면 자, 이랑이 탄 마차가 자, 폭탄을 마차에 폭탄 투척한 것은 1번 동경에서 1932년 자, 이봉창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권어패 이제 얘기할 것도 없죠.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자, 서전서수 반복했죠? 자, 바로 중국 간도. 특히 만주안의 간도 지역이었고요. 신흥 강수도 마찬가지. 만주 안의 간도. 뭐 만주 그래도 맞고 간도 그래도 맞고. 그래서 자, 이제 제끼고 나니까 답은 4, 5번 됐네요. 자, 대조선 국민군단. 자, 이거는 하와이에서 박영만을 중심으로 구성된 무장단체였었죠. 자, 그러면 또, 자, 2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조했던 게 지금 계속 이게 연이어서 나왔었죠? 다시 볼까, 여러분? 여기에 앞에, 자, 227번에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28 독립선언서입니다. 자, 이 자료가 발표된 이후니까, 그럼 어쨌든 1919년, 자, 2월 8일, 자, 이28 독립선언서 이후에 1919년 3.1운동이 개최되니까, 자, 답은 5번이 됐네요. 이게 기미 독립선언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키워드는 우리 청년 독립단이에요. 일본에 있었던 자, 동경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 만들고 이들이 자, 독립선언서 발표한 거고, 우린 이거를 28. 28 독립선언서라 부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 결과, 자, 1919년 3.1운동. 자, 3.1운동에서의 독립선언서가 뭡니까? 기미독립선언서죠. 28 독립선언서와 기미독립선언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나머지도 한번 연습삼아 보겠습니다. 자, 1번. 박상진 등이 대한광복회는 자, 국내에서 만들어졌고요. 1915년에. 자, 그 다음에, 자, 황성신문. 시리아 방송대국은 1905년 자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장지연 선생이 자이 황성신문에 호소한 거잖아요. 자 독립협회는 뭐자 1896년에 만들어졌고 독립협회에서 독립문은 1897년이고 어쨌든 여러분 시험에서는 독립문이 몇 년인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지 독립협회를 물어볼 때 나오는 거죠.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국내에서 독립의금부는 1912년에 만들어졌죠. 의병장 임병찬의 임병찬 주도하에 고종의 밀지로. 자, 요 선지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자, 국권 강탈 이외에 해외, 즉, 미국, 즉, 하와이, 그 다음에 멕시코, 승무학교, 그 다음에, 자, 다시 강조했던, 자, 러시아, 연해주.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자, 테마 49,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이고요. 임시정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230번,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단체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책은, 자, 어느 가가 국제연맹의 한국 독립의 자,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편찬한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책이 뭐다? 한일관계 사료집. 자, 1919년 상하이에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되고 자, 한일관계 사료집 자, 만들고 바로 국제연맹에 자, 이 책을 보내서 일본의 자, 역사 왜곡 및 일본의 이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 우리가 그런 호소를 했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답은 여러분 자, 5번입니다. 자,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고 이거는 특히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 국외 동포들한테 발행했고요. 이때 자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이 독립공채를 많이 샀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볼까요? 자 조선혁명간부학교는 자 김원봉이 의열단 조직했던 자 김원봉이 자 세운 거고요.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은 자 조선학회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태극서관 이거는 자 신민회였었죠. 1907년에 있었던. 그 다음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자 이것도 앞으로 정말 잘 나올 건데 이거는 신간입니다.
신간에는 1927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통합한 민족유일당 운동 결과 신간회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다시 231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회의가 개최된 시기죠. 이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다. 국내 각지에서 온 대표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 등으로 나뉘어지는 등 격론이 일어났다. 뭐였습니까? 국민대표회의잖아요. 1923년.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인 국민대표회의, 여기서 창조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정부 만들자. 아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갖고 문제점만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지는데 답은 그래서 갑원이 되고요. 여러분 특히 여기서 한번 복습 좀 하고 갈까요? 요 연표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일단 대통령에 미국에 있었던 이스만을 앉히죠. 근데 이 대통령 이스만이 국제연맹 위인 통치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이루어졌고 결국 여기서 창조파 개조파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탈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대로 국민 자 임시정부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현상 유지파. 이게 김구 선생이었고요. 그래서 김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원인 제공자였던 이스만을 탄핵하고 1925년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개헌, 즉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꿉니다. 1931년 한일일국단, 그다음에 1935년 한국국민당 창당, 그리고 1940년 이게 4차 개헌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으로 또는 한자로 중경이라고도 부르죠. 이곳으로 옮기고 4차 개헌, 여기서 주석 시스템을 만들고요. 1945년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하나 이제부터 정말 잘 나오는 게 옆에 있는 문제인데요. 232번.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시절에서 출범해서 앞으로 여러 차례 이동하다가 1940년 충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충칭 시기에 임시정부의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하나 정말 잘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2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는 3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영국, 미국 등등등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 이것은 일본을 격패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바로 임시정부가 발표했던 대일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전쟁한다. 선전포고문이었고 1941년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1941년 이후 사건이죠. 그래서 광복군의 마지막 활동이 미국과 연결되어서 또는 미국 OSS와 연결되어서 국내 진공작전을 1945년 9월에 준비했지만 결국은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면서 요거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도 다 여러분 임시정부 활동입니다. 임시정부 활동인데 일단 충칭. 충칭으로 가서 1940년 항복군 조직, 광복군 조직했고요. 연통제는 상하이 시절에, 여기 지금 요가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강회, 이것도 상하이 시절에. 그 다음에 한일애국단은 1931년. 어쨌든 2번, 3번, 4번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있었을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 시절과 충칭 시절 꼭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 두 개가 남아있네요. 233번 또 가단체에 대한 활동으로 오른 것은 56회 기출문제입니다. 접경 기록이 되는데 1943년에 뭔가 만났네요. 중국군사위원회 접견식 참석 인원 추석김구 외무부장 조수왕 중국은 위원장 장제스가 만났네요. 그러면 지금 1943년 지금 김구 조수왕 당연히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얘기고요. 임시정부와 함께 임시정부 활동을 물어보니까 3균지 입각한 건국강령을 1941년에 발표했고 이 건국강령, 이 3균주의는 특히 조수왕이 주장했던 거죠. 조수왕이 정치의 균등함, 경제의 균등함,
그리고 교육의 균등화, 이 3균주 얘기하면서, 자, 이게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발표됩니다. 그럼 이것도 좀잘 나와요.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좌우합작 추론치, 이거는 자, 현대사 들어가서 얘기할 겁니다. 자, 좌우합작 위원회가 구성됐고, 여기서 이들이 좌우합작 추론칙을 발표할 거고요. 개벽 신여성도 정말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데, 이거는 천도교에서 일제강점기에 자, 활동이고요. 조선혁명선언도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의열단 얘기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 오늘도 했네요. 제가 어디였습니까? 조선학회죠. 그래서 자, 나머지 선지도 여러분 중요해요. 자, 마지막 2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지도는 자, 이 정부는 지도에 표시된 자,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 정부가 했던 것. 자, 1940년 충칭으로 옮기고 광복군 조직하고 이어서 자, 1945년 자, 해방되기 직전까지, 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얼른 보세요, 여러분. 좀 전에 뭐였습니까? 여기, 자, 233번에 요거, 건국강령 41년, 그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청산리에서, 이거는 1920년 청산리 대첩이고요. 해조신문은 1908년에 러시아에서 우리 교포들이 만든 자, 신문입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여러분 귀에 딱지 앉았네요. 자, 신민의 활동이었고요. 임시사료 편찬서 두고 한일관계 사료집 오늘 또 풀어봤죠? 이거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가 어느 시절에 예, 상하이 시절에 있었던 자,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임시정부와 관계되어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요거와 관련되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부분들은 임시정부와 관계되어서 여러분 지금 좀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러분 좀 폼나게 가려고 했는데 그냥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여러분. 자, 우리 자, 한국사 검정. 자, 우리 자, 교재입니다. 선왕국사. 자, 단기 완성. 한국사 검정 테마 49. 내용이었고요. 자, 민족의 저항 2.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가는 자, 보는 이 기출문제 특강과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임시정부 다시 한번 보실게. 자, 일단은 3.1운동 계기로 통합정부가 나온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범된다. 그리고 자, 주요 활동을 물어봐요, 여러분. 연통제, 교통구, 그다음에 만주의 일용량에 부산의 백산상에 두고 군자금 조달하려고 했고 또한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그 다음에 외교활동 파리 강화에 김규식 파견했고 미국에 자 구미위원부 두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자 독립신문사 만듭니다. 독립협회에서 만든 신문도 독립신문,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이고요. 사료 편찬소에서 한일관계 사료집 오늘 또이 문제 봤죠? 그 다음에 31년 한일애국당 그래서 이봉창 1번 구강 죽이려고 했었고 윤봉길 상하이 홍콩 자, 이 공원에서 자 폭탄 던졌잖아요. 그 다음에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됐고요. 자, 그리고 이거 결과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박은식 사망 이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대표회의 때꼭 나오는 게 창조파, 개조파가 나왔다는 거. 자, 요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여러분 총 5번 헌법 바꾸는데 한국사 검정에서는 2차하고 여러분 4차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게이 40년. 자, 여기 상하이에서, 여러분, 충칭에서, 이제 요 상하이에서의 활동과 충칭에서의 활동 기억해 주시고요. 40년 충칭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한국 독립당을 다시 창단합니다. 그리고 건국강령, 조선왕의 3균주의 각하. 그리고 또 하나 충칭 시절에 한국 광복군 조직하고 지금 자, 42년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40년, 자, 이 42년에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의 주요 활동 보세요. 대일 선전포고. 아까 이거 관련 문제 봤고요. 또 독일한테도 선전포고 합니다. 영국군의 요청으로 우리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가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 미국과 함께 국내 진입작전 또는 국내 진공작전 펼치지만 결국 요거는 하지 못했죠. 이거를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오늘 또 임시정부 한번더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